자, 15회차 2교시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영상 업로드하는 걸좀 보여드릴 텐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 편집하는 과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 영상을 보여드릴까 말까 생각 좀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잠깐 참고 삼아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은 프리미어라고 하는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한 겁니다. 편집하는 과정, 사실 편집은 다 끝난 건데, 이 오디오 약간 줄여놓고요. 제가 이제 그 영상 편집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실제로 여러분들께 이 과정, 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프리미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서 써보실 일은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편집되는지 조금 더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든 어떤 화면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짤막하게 영상 캡처를 해놓은 겁니다. 영상 편집을 한걸 지금까지 쭉 훑어가면서 보여드리는 화면이고요. 요거 이제 다음 걸다좀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건 뭐냐면,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에 자막을 넣는 거예요. 대사 자막. 이건 대사 자막을 넣기 위한 소프트웨어인데, 이것도 사실 대사 자막 다 넣어놓은 거고요.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이거는 이쪽이 이제 모니터 화면이고, 이쪽이 자막을 넣는 화면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위에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윗줄, 이게 이 영상에서 나오는 오디오를 가지고 실제로 문자로 다 변환시킨 내용이고요. 그게 이제 잘못된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오타가 났다거나 이런 경우들. 그럴 때 수정을 하는 게이 아래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이는 요건 뭐냐면 실제 화면에 보이는 이 자막들 요거고요. 위에 보이는 요 부분은 뭐냐면 이 음성에서 실제로 인식된 이 자막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제가 쭉 편집을 해서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영상 편집이 까다롭지 않은 경우에는 자막을 넣을 경우에 이 자막이 오히려 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이거는 영상이 불과 한 10분도 채안 되는 길이의 영상이기 때문에, 여기 좀 보시면 6분 58초, 7분 정도 길이의 영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뭐한 15분, 20분짜리 영상에다 자막을 넣어주려면 자막 작업만 몇 시간씩 걸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자막 작업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자막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걸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상을 가지고 영상 출력하고, 그 다음에 뭐 자막 만들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요거는 VREW, 브류라고 하는 이 자막 생성 전용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고요. 그리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요걸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만들어진 영상은 어떤 거냐면, 이 영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리를 약간 키워볼까요?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시면, 여기, 요 박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거,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 자막, 여기에 보이는 요 글자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대사 자막.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실제로 편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촬영되면서 잘못된 부분도 커팅해서 편집하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들어갔을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대략 이제 한뭐 5분, 10분 정도 분량의 걸러 온 거고,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도 별도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편집하는, 요게 이제 첫 번째 보여드렸던 프리미어라고 하는 데서 작업한 것들이고요. 여기 보이는 이 표지 이미지도 그렇고, 이런 이제 작업에서 완성이 된 영상이고요. 이거를 이제 같이 올려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유튜브 채널 화면이죠. 유튜브 채널에 여기에 보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화면인 거죠. 여기에 채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유튜브 스튜디오 나오죠? 유튜브 스튜디오 화면, 이 메뉴를 누르게 되면 나오는 화면이 이 화면이고요. 사실 여기가 아니라 방금 전에 보셨던 여기에서도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동영상 올리거나 실시간 스트리밍도 가능합니다만, 일단 주로 이제 이 화면에서 작업도 많이 하니까 이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요거는 업로드 버튼이고요. 요거는 실시간 스트리밍 버튼이고요. 여러분들은 요 아이콘이 아마 없을 겁니다. 요거는 구독자가 일정 수준 이상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더라? 그리고 아마 그 채널 개설한 지도 일정 기간 이상이 되어야 되는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요 아이콘 안뜰 거고 요두 개만 뜰 겁니다. 여기에서 얘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자리 만들기 부분에 보시면 역시 업로드, 실시간 스트리밍, 게시물 작성 요세 개죠. 이렇게 세개 나란히 있으니까 여기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 윗방향 화살표를 눌러볼게요. 누르게 되면 이렇게 뜨고요. 여기에서 내가 동영상을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가져와도 되지만 파일 선택을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완성했던 영상을 이렇게 불러오고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부분, 이 부분은 미리 들어가 있죠. 요거는 제가 미리 들어가게끔 설정을 해놔서 그런 거고요. 요거는 제가 쓰는 형식이 좀 있어요. 저 어떤 식으로 쓰느냐면 일단 이렇게 떴습니다. 여기다가는 이제 설명을 좀 넣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써줬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하나쯤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 넣어주면 좋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미리 보기 이미지를 따로 만들진 않았습니다만,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포토샵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이 미리 보기 페이지를 내가 올린 영상에서 추출을 해서 넣어주기도 하거든요. 미리 보기 페이지 만든 것까지는 이번에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기본으로다가 넘어갈 수 있게끔 넣어주고, 재생 목록 저는 이렇게 책 리뷰는 이렇게 리뷰라고 하는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서 올립니다. 이건 굳이 안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영상이 좀 많이 쌓였을 때 영상 찾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만들어 놓으신 게 좋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거는 나중에 좀더 필요하신 상황이 되면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유튜브 영상 재생 목록 만들기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보이는 요게 내가 지금 올리는 영상의 주소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굳이 따로 메모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버튼 누르고요. 그러면 자막을 넣어주려고 한다거나, 뭐, 최종 화면을 넣어주려고 한다거나, 이럴 때 쓰는 기능들입니다. 저는 만들어 놓은 자막이 있으니까, 아까 그 부류라고 하는 데서 이 자막을 만들 때 자막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타이밍 포함이라고 체크를 하고요.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완료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최종 화면. 이거는 영상 끝날 때 마지막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에 있는 다른 영상들을 소개하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추가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레이아웃을 쓸 것인지 선택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 자리는 이제 구독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적당하게 위치를 만들어서 놓으시면 될 거고요. 이 자리, 여기하고 여기에다가 어떤 걸 넣을 건지를 정하게 되는데 먼저 시청자 맞춤, 이거는 기본으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내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 중에서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본 사람들한테 자동으로 내 영상 중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서 넣어주는 그런 것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밑에 있는 여기다가는
뭐 특정한 재생 목록을 넣어준다던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전 재생 목록에서 리뷰 재생 목록을 넣어주겠습니다. 어차피 리뷰 영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장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들어갑니다. 그냥 카드 추가는 중간중간에 넣어주는 건데 이거는 굳이 안 넣어줘도 될것 같아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러면 이게 검토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저작권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겁니다. 우리가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완벽하진 않겠습니다만 어지간한 문제는 거의 대부분 여기서 걸러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놓고요. 다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자, 영상을 비공개, 나 혼자 볼 거. 일부 공개. 누구한테나 이 주소만 알려주면 남들도 다볼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다음에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누군가가 검색을 통해서 들어서 볼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예약이라고 있습니다. 예약 기능은 뭐냐면 자, 여기서 일단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요. 그 상태에서 예약을 하게 되면 특정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대에 공개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저는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15일인데 내일 날짜로. 그래서 시간은 제 영상은 몇시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한 11시쯤? 11시 반쯤? 이때쯤이면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이렇게 뭔가 하기 전이니까 좀 유튜브 좀 재미삼아서 볼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될것 같아서 요 시간대로 한번 예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리미어 동영상으로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저는 안쓸 겁니다만 어떤 건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선택하게 되면 프리미어 동영상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 일종의 그 카운터 이고요. 그래서 카운터의 종류도 여기서 카운터의 길이를 1분부터 5분까지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얼터너티브 뭐 잔잔한 밝음 전 하게 되면 이 밝음이라고 하는 이 카운트를 종류로 쓰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시간 그러니까 1교시 영상에는 항상 한 1, 2분 정도 길이의 카운트가 나오잖아요. 그걸 여기서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넣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요건 이겁니다. 보신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 넣어줄 수 있고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뭐 스포츠 같은 것들도 있고 분위기에 맞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얘는 프리미어 동영상은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얘를 없애게 되면 이거 없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지금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 상태에서 요 동영상 링크도 사실 지금 복사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요걸 누르게 되면 복사가 되기 때문에 복사를 해놓게 되면 이 공개되는 시간 이후에는 이 주소를 넣게 되면 이제 들어가서 영상을 볼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자, 요게 저장 또는 게시로 되어 있으면 바로 게시라고 하는 버튼으로 다 나오게 되고요. 예약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 이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게 되는 예약 형태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약 눌러놓게 되면 이 시간이 되면 이제 영상이 공개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영상은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알림을 사용 설정한 대상 회원에게 알림이 전송됩니다는 무슨 얘기냐면 제 유튜브 채널을 보는 사람이 현재 683명의 구독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제 유튜브 채널을 볼때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을 알려줘라고 선 선택을 한 분들한테는 알람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자, 닫기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있지만 얘는 지금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 지금 공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현재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 있고 누구나 다볼수 있는 영상들이라는 얘기고 여기 지금 보세요. 삭제됨이라 나와 있죠.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12회차 2교시 수업이었는데 뭐였냐면 그 네이버 마이박스라고 했던 그 클라우드 서비스, 그거 영상을 수업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그 이후에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안 돼서 제가 공유를 못 해드렸잖아요. 그게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위반을 했대요. 그래서 아예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배경음악 때문에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없어서 여전히 공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즉, 저작권 침해라고 하더라도, 이게 삭제되거나 비공개로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처럼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영상은 누구나 다볼수 있어요.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영상이 다 공개로다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이거는 뭐냐면 생방송 진행하는 경우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도 생방송도 좀 했네요. 예, 이렇게도 있고요. 그다음에 게시물은, 이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없습니다만 일종의 게시판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 채널을 보는 분들한테, 내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무언가 전달해야 될 정보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공지사항 게시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드렸고요. 자, 그러면 15회차 수업을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유튜브에 영상 올리거나 이랬을 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볼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내용들도 있겠죠. 그래서 홍보에 관한 부분들, 이런 내용들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걸로 다음 시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영상 좀 준비를 좀 해보아야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좀 보이는 요 스트리밍, 요거는 사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트리밍은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좀 번거로운 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기본 유튜브 스트리밍 가지고 작업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시는 스트리밍은 누구나 다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제가 준비를 좀 해서 약간 좀 타이트하게라도 다음 시간에 짤막하게 유튜브 스트리밍 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 마지막 수업도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강사였습니다.